시간 관리를 하지 마라. 달력도 잊어버려라. 죄책감만 생길 테니까 아예 시간 관리 수첩 같은 건 사용하지 말도록 해라. 걱정을 떨쳐버려라. 내 내면에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는 얼매이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의 저자 스티브 코비 박사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지는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까지는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들이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 당신의 능률을 20% 높여준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시간 관리 걱정은 사라지게 될까요? 처음에는 높아진 능률에 여유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당신이 맞닥뜨린 문제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은 무난한 것이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우선해서 먼저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소중한 것부터 우선해서 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갈등은 우리를 지배하면서도 서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 즉 시계와 나침반으로 그 특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계는 우리의 약속, 일정, 목표, 활동들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과 시간 관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나침반은 우리의 비전, 가치, 원칙, 사명, 양심, 방향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계와 나침반 사이의 불일치, 즉 차이점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차이점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행일치를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트롤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늘 위기에 대처하기 바쁩니다. 그들은 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일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늘 발등에 불만 끄기 바쁘지 한 번도 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소중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남이 자기 인생을 대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시간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즉 디트로이트의 어느 지점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지도가 시카고의 지도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능률적으로 여행하고 연비가 높은 차로 바꾸고 여행 속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엉뚱한 곳에 더 빨리 달려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시간 관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우리는 능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에 맞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할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활동 목표가 10대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그 기회가 예측 가능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 주 동안의 딸과 함께할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기보다는 다른 우선순위의 항목만 위에 딸 이름을 써놓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일 월요일에 기다렸는데 기회가 없었다면 화요일로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계획을 짠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당신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스티브 코비 박사는 세 가지 활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일과를 먼저 검토하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몇 분간의 시간을 들여 일주일의 맥락에서 하루를 보고 예기치 않은 기회나 도전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우선순위 리스트에는 예기치 않은 기회나 도전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록들에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잘 반영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도 앞니를 내다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면의 나침반과 관련성을 유지한다면 진정 중요한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대해 T계획 양식을 이용하라. 시간에 민감한 활동은 왼쪽에 나열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오른쪽에 나열합니다. 이런 기법은 흔히 T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에 민감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없고 늘 할 것은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해보세요. 능률을 올리려고 노력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가려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여유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